자, 3눈술 필수 주제 2차 곡선의 성질 극한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1번이에요. 1번은 타원이 주어져 있고 타원 위의 점 마이너스 1콤마 2분의 3에서 접하는 직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? 접점이 되는 거죠. 그죠? 자,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학교가 제시한 답은 일단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합니다. 간단하잖아요.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볼게. 일단 x로 얘를 미분하면 뭐야? 그 4분의 2의 x인가? 맞죠? 그 다음에 얘는 일단 x로 미분해야 하는데 y로 먼저 미분하는 거죠. 그러면 3분의 2의 y의 1승이 되면서 자 dx분의 dy를 곱해줘야 되고 숫자 1은 미분하면 0이 되죠.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dx분의 dy 도함수가 어떻게 됩니까? 이항할 거 이항하고 넘길 거 넘기면 이렇게 되나요? 3분의 2의 y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이렇게 될까요? 맞죠?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x 3분의 1 y.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값을 x에다 대입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2분의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y에다가 또 2분의 3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네요. 기울기는 2분의 1이 나옵니다. 자 이 방법 말고 또 뭐 공식 알잖아요. 그죠? 접점 공식. 접점 공식 이용하면 이제 4분의 x1 x니까 x1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네요.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. 자 여기다는 이제 3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을 이제 앞으로 빼서 쓸게요. 그 다음에 y1 값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y는 1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접선이잖아요. 그죠? 얘가 바로 접선인데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얘도 기울기가 정리해보면 y는 하고 정리해보면 기울기가 얘도 2분의 1이 나오죠.